봐도 마음이 따뜻한 그런 남자 샤이보이. 안녕하세요, 시크릿 지은입니다. 후드티가 아닐까 싶어요. 정말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너무 편한 트레이닝 패션이나 후드티. 숙소에서는 저희 거의 잠옷으로 다니기 때문에 특별히 숙소에서는 입고 있는 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잠옷? 아, 평소 패션이요? 아무래도 정말 후드티에 레깅스, 어그부츠, 겨울에는 어그부츠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패션들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저는 제가 차갑다고 전혀 생각을 못했었어요. 근데 보면은 아이온추백 때부터 매직 마돈나 때 사장님께서 지인은 항상 도도해야 하고 약간 좀 시크한 매력을 많이 풍겨야 한다 하셔서 말수를 줄였던 게 화근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차가운 인상에다가 그땐 아무래도 없었거든요. 좀 무서워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귀여운 표정도 되게 많이 짓고 활발하게 말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청춘층. 네. 아, 이루 선배님이요? 이거 말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약간 그렇게 우뚝뚝하신 분보다는 약간 활발하고 재밌으신 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외적인 외모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격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밝고 긍정적이신 분들이 좋아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친구들이랑도 이메일로 연락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혀 다른 연예인분들이랑은 연락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걸 사실 잘 모르겠는 게 저한테 정제 대시한 남자분도 없으시고 저는 친한 연예인 친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소문의 근거를 참 알지 못하겠네요. 정말 데뷔 전에 연습생 생활을 같이 한 분들 아니면 데뷔하고 나서 생긴 친구는 없던 것 같아요. 남자는 없고요. 시스타의 효린이, 레인보우의 윤혜 같은 경우는 친구예요. 네, 저희가 이번에 이미지 변신을 했어요. 샤이보이로 귀엽게 돌아왔는데 사실 아직은 조금 어색한 것 같지만 네, 점점 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샤이보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2011년에도 쉬지 않고 활동할 계획이니까요. 여러분 시크릿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크릿 지은이었고요. 2011년에도 시크릿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샤이보니